정의당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을 겪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의원이 장혜영 의원입니다. 취임 후 109일 만에 추락한 것입니다. 성추행 정당 정의당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남염 표현을 쓴 안산 선수를 지키겠다고 나섭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안산 선수 남염 용어 사용이 페미니즘 논란을 일으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안산 선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혐오 표현을 버젓이 SNS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양 대변인의 글에서는 남염 단어를 쓴다면 이런 식의 공격도 괜찮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며 1950년대 미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메카시즘의 공산주의 몰이와 너무 닮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의원의 반박이 얼마나 웃긴 소리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안산 선수가 남염 단어를 썼다고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남염 단어를 쓴다면 이런 식의 공격도 괜찮냐고 했으며 저는 괜찮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일베 용어를 쓴다면 금메달 박탈하자, 한국 입국 못하게 하자 이딴 몰상식한 공격을 여과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안산 선수의 남염 단어는 일베보다 더 심한 워마드 여성시대 등 급진 페미들이 쓰는 용어였으며 당연히 사과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선수들도 사과했듯이 안산 선수도 사과해야 합니다. 성추행 정당이 감싸돌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의 공격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미국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메카시즘의 공산주의자 몰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부를 안 하나 봅니다. 대입 공부 이후 독서를 안 하고 역사라든지 일반적인 세상 지식들과는 담을 쌓은 모양입니다. 어쩜 무지하고 거짓 손동만 하는지 성추행 정당에 입당해서 나쁜 짓 하는 법을 심상정에게 열심히 배운 모양입니다. 우선 메카시즘은 공산주의 몰이가 아니며 진짜 공산주의자를 잡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련 간첩 엘저 히스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엘저 히스가 소련 간첩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44년 국무부 특수정치담당 사무국 부국장으로서 전후 세계 질서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1945년 초에는 특수정치담당 사무국 국장으로 승진하여 얄타 회담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엘저 히스가 소련 간첩이란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린 인물은 피테커 챔버스였습니다. 전향한 소련 간첩인 챔버스는 국무부 차관 아돌프 버렉에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활동하는 소련 간첩 24명의 명단을 제공했는데 그 중에는 국무부 고위관료 엘저 히스와 그의 동생 도널드 히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돌프 버렉은 즉각 이 사실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루즈벨트는 엘저 히스를 파면 혹은 체포하기는커녕 얄타 회담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요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히스는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의 옆자리에 앉아 한반도의 신탁통치 및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을 스탈린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의 진원지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서방 동맹국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폴란드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얄타에서 폴란드를 스탈린에게 제물로 넘겨줬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엘저 히스가 루즈벨트에게 폴란드를 스탈린에게 넘겨주는 것이 저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해리 트루먼도 엘저 히스를 국무부의 요직인 정책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덕분에 히스는 유엔 창설을 논의한 덤바턴 오크스 회담을 주관했고 유엔 헌장을 기초한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는 사무총장을 맡아 유엔 탄생을 주관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유엔은 소련 간첩 엘저 히스가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엘저 히스가 소련 간첩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제보된 것은 1947년입니다. 1945년 이고르 쿠젠코라는 소련 외교관이 캐나다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급비 문서를 빼돌린 후 캐나다로 망명했습니다. 쿠젠코의 증언으로 캐나다에서 22명의 소련 간첩이 체포됐습니다. 쿠젠코는 미국 정부 고위층에도 소련 간첩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자 캐나다 정부는 이 사실을 미국에 알렸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심상치 않은 정보를 입수한 미국 정부는 공직자 국가 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엘저 히스가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 됩니다. 또한 숱한 우혹과 논란 끝에 엘저 히스는 1948년 비밀 공산당으로서 국무부 기밀 문서를 소련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히스는 완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위원장인 리처드 닉슨 의원이 집요하게 히스를 물고 늘어져 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위증이란 조국을 배신한 스파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사한 것이 위증이란 혐의입니다. 결국 히스는 소련의 스파이라는 것을 부인한 진술로 위증죄 처벌을 받았고 간첩 혐의는 실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히스는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뒤 감형되어 1951년 3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950년 2월 9일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휠에서 국무부의 소련을 위해 일하는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1954년 석방된 히스는 자기가 메카시즘의 희생자로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좌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스는 진실을 끝까지 숨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41년 후인 1995년 7월 11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극비에 부채졌던 냉전 시절 베노나 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됐던 소련 암호 해독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베노나 프로젝트 덕분에 메카시 의원이 공산당 혹은 소련 간첩으로 지목했던 인물들이 실제로 간첩 활동을 한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얄타 회담에 참석한 후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갔던 핵심 간첩이 알레스이며 그 가명을 사용한 사람이 엘저 히스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원폭 관련 설계도를 소련으로 빼돌린 줄리우스 로젠버그, 저널리스트로서 한국전쟁이 미국
한국의 음모에 의해 북한을 먼저 침략한 것으로 기술한 비사 한국전쟁의 저자 IF 스톤 등이 모스크바의 첩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정의당이나 좌익들을 메카시즘이라고 공격하면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의 의미를 공산주의 몰이 마녀사냥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면 설명했으니 장혜영 의원은 메카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까지 받으신 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도 진짜인 줄 알고 속습니다. 이상입니다.